저는 이거 앞에 두고 할 겁니다. 저희 모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 과학 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최고의 과학 선생님이죠. 김상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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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 재밌으셨나요? 너무 좋아요. 미래. 미래. 미래에 관한. 자, 이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별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별, 별 떠있는 별. 특히 이제 태양계 이야기를 할 텐데. 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교적 되게 큰 네. 걸 얘기할 때 우주만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주는 실제로 진짜 얼만큼 큰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주다 딱 이런 게 있나? 우주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긴 있고요. 끝이 없잖아요. 계속 팽창 중이죠. 네, 현재 우주가 커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 있어서 팽창한 게 아니라. 온난화 때문에 팽창이 돼요. 태양이 뜨거워지면서 그쪽도 이제 태양계도 온난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슬픈 일이잖아요. 네, 온난화는 지구의 문제고요. 네. 그래요? 태양계, 지금 태양계 얘기하고 있으니까 태양을 이 사과라고 할게요. 아우, 잘 익었네요. 태양이 사과라 그러면은 이게 태양이라면 지구가 어디쯤 있냐면은 한 5m 정도에 떨어져 있어요. 5m요? 1m. 2m. 3m. 한 이 정도가 지금 지구의 위치일 거고요. 여기 지구가 0.25mm인데요. 그게 지구예요? 예. 예, 먼지죠. 여기 보이지도 않아. 저게 태양이면 여기 이 정도에 지금 지구가 있는 거고요. 확 느껴진다.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이에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현재 태양계 행성이라고 하고요. 우리 은하 안에만 이런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쯤 있어요. 천억 개요? 천억. 그러면 범 스케일이 진짜 말이 안 되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15년 데이터인데 관측된 은하의 개수는 1조. 예? 1조. 그러니까 은하는 1조 개고 은하 하나하나에는 천억 개의 별들이 그 중에 하나가 태양. 이 태양계를 인간이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보이저 2호라는 우주선이 있어요. 얼마나 멀리 가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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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이죠? 보이죠? 아, 여기 2호. 보이저 2호라고 할게요. 보이저 2호가 현재 태양계의 끝에 갔다고 주장을 하는데 보이저의 미션은 행성 탐사 로켓이라서 가면서 지금 토성, 금성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미션을 다 마치고 이제 태양계 밖으로 나간 거죠. 돌아오기 하기 힘드니까. 사실상 목적을 잃은 건가요? 곧 꺼져요. 이제 현재 다 고장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예상키로는 한 5년이나 6년 지나면은 이제 기계가 다 고장나고 해서. 많은 행성을 이제 돌아보면서 사람이 사는 또 지구 말고 다른 행성은? 그래서 보이저 2호에 아주 특별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뭐요? 그 실제로 이제 금으로 도금한 판이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판이에요? 혹시라도 보이저 2호를 외계인이 볼 수도 있잖아요. 오. 그 판에는 지구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담아서 지구인들이 하는 말과 우리의 그 수많은 사진과 노래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그런 디스크가 안에 실려 있어요. 어머, 그 방대한 자료가 그 CD 안에 있어요? 사실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모아놓은 책인데요. 우리말로 번역돼도 있죠. 그래서 그럼 외계인의 언어 외계인의 언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모든 데이터들을 0과 1로 다 인코딩했고요. 0과 1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앞에 쓰여 있는데 그 외계인이 그걸 이해해 주기를 그러니까 얘가 똑똑한 애라면은 규칙을 찾아가지고 해석을 하는 저희 인사말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거기 이제 우리말로 된 인사말이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들어있어요. 어머! 하나가 들어있고요. 신기하다. 이것들을 다 이제 픽셀로 해서 다 집어넣은 거죠. 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이거를 만약에 외계인이 받고서 이제 지구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했으니까 침략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외계인이 이거를 볼 확률은 거의 없을 뿐더러 몇만 년씩 걸려야 첫 번째 별인데 그때까지 우리 문명이 있을까. 아마도 이거는 외계인이 보고 찾아오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지구의 인류가 사라졌을 때 있었다. 우리의 존재를 우주에 남겨놓는 이런 생명체가 지구에 살았다. 이거를 우주에 남기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잠시 살았다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외계인이 있다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면 외계인이 뭘까요? 외계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이 아니에요? 외계 생물체? 생물체라고 표현하면 100% 저는 있다고 있다. 확정짓고 싶어요.
자, 그 외계 생명체에 대한 과학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계인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있다는 거는 보여주면 되죠. 어, 네. 없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있다고 믿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죠. 저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본 적은 없죠. 어딘가에 물만 있어도 일단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구상에서는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수금, 지화, 목도 하나씩 찾아가야 되겠죠. 수성은 일단 제외시켜야 돼요. 태양에 가까워서 좀 더워요. 좀 더워요? 그 다음이 금성. 이산화탄소가 많은 행성이라 평균 온도가 400도. 수성보다 멀지만 온도가 높아요. 여기도 한 400도쯤 되고요. 그 다음이 지구. 지구부터는 아예 영향이 없어지는 확. 그러니까 확 주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이 화성이죠. 그 지구에서도 가까워서 잘 보이고 색깔도 붉은색이라 화성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 화성의 이름인 것도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오! 마스!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 화성? 화성이 왜 붉은색일까요, 근데? 황토방으로 유명하지. 거기에 모든 찜질방은 그 화성흙이라고. 화성은 주로 철이 많이 있는데 철이 녹이 슬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녹슨 철로 돼 있는 행성이에요. 아~ 평균 온도가 한 영하 40도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화성 근처에서 물이 발견되지 않았나요? 얼어있는 얼음이 땅 밑에. 그렇죠. 화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화성이 워낙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까 탐사선도 많이 갔고 거기 지금 땅에 내려서 왔다 갔다 하는 로봇들도 몇 대씩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분석해보면 강이 흐른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표면에 물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으니까 증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땅속 어딘가에는 지하수가 나오네. 어딘가에는 물이 액체로 온천. 있을 거고 거기에 혹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탐사하기 위한 우주선들이 이제 제작되고 있고 걱정할 게 많아요. 이제 만약 그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가 잘못하다가 그 생명체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거 파다가. 그걸 파다가 우리의 어떤 뜻하지 않은. 아, 그러면서 이제 화성 침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걔네가 요리가 그치. 뽑아 나서 그때부터 이제 화성 침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한테 저희가 외계인이에요. 그들한테 걔네한테 침략 당한 거지. 맞아, 가만히 잘 뭐야 이거? 왜 와가지고? 뚫었어? 네 지구 뚫. 지금 딱 보니까 이 태양과 지구 위치가 딱 되게 좋네요. 덥지도 않고 막 그렇죠. 그러면 이 다른 태양에 있는 우리 같은 이 샌드위치 위치에 이 행성을 보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어렵냐면은 별 주위에도 이제 우리 같은 행성이 돌고 있어야 되는 걸 눈으로 봐야 되는데 태양은 빛을 내고 있는데 그 주변의 행성은 안 보여요. 외계에서 우리를 봐도 지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구는 안 보이고 태양만 보이죠. 태양만 보이고 멀리서 이제 저 태양을 이제 보면 태양밖에 안 보여요. 당연히. 근데 그 앞을 먼지 하나가 이제 계속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랫동안 보면은 먼지가 지나갔다가 안 지나갔다 할 텐데 관측 장비가 정말로 민감하다면 평소에 보던 별의 밝기에 비례해서 먼지 하나가 지나갈 때 약간 약해지겠죠. 그쵸, 빛이. 네. 이걸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진짜 이 망원경이 무지 좋아야 될 텐데 이거를 할 수 있고요. 이 행성 때문에 미세한 흔들림을 측정하는 걸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는 이 방법을 개발한 두 사람이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이에요. 아, 나왔어? 그 업적으로 우와. 노벨 물리학상이 작년에 주어졌죠. 와, 신기하다. 정말 멋있는 과학자가 제일 멋있는 직업이라니까요. 이런 걸 정말 별빛만 가지고. 근데 멋있는데 공부를 있다.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렵죠. 대단한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우주란. 고정 코너예요, 그거? 네.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요? 타타타 좋았잖아요. 우주는, 아니 뭐 느끼신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우주가 그냥 뭔가 그 단어에서 오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감정이. 우주가 우주다. 우주에 그냥. 잘 지은 것 같아, 이름. 우주로? 우주로. 난 앞으로 제 자식이 생긴다면 우주입니다. 은우주네, 은우주. 은우주로 갑니다. 은하수는 어때요, 둘째는? 하수가 이름으로 하면 저기요 저는 지존 채널입니다. 하수는 좀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우리 미래과학자 씨. 저는 오늘 약간 박사 미치광이 박사 머리 같기도 하고 폭발한 약간. 저는 짝사랑. 가질 수 없는데
계속 너무 알고 싶고 궁금하고. 오, 가사 같다. 가사. 가사네, 가사. 계속해서 알고 싶은 그 느낌. 로맨틱하다. 너무 어울린다. 딱 든 생각이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 얘기 도중에 제 자신을 물론 뭐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우주에 비하면 참 되게 미미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래서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정신 차려라. 넌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존재이니 늘 겸손한 자세로 늘 탐구하고 늘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갖자. 그 따로 한 30분 정도만 빼서 심화반으로. 아, 얘는 너무 재미없는다고.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좀 더 모자란 애가 왔어야 돼. 식사하시면서 심화반 한번 가동해볼게요.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 게 많은 거죠. 이게 맛이 있는데 저는 씨푸드 없어요, 여기. 아무거나 말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만큼 이렇게 관심 없으면 몰라, 이거. 맞아요? 화성에서 먹었다, 전 그 감자예요. 화성에서 키운. 어디까지 이걸 조절을 해야 되나. 다 건지면 제가 커트할게요, 적당히. 다 던져보세요. 지구가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가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가이아 이론이라고. 지구 속 지구라는 그런 설이 또 있잖아요. 지구 껍데기만 보는 것도 쉽지 않아서. 달에 대한 의문이라던가 뭐 음모론 같은 것. 이 속이 가득 차 있죠.